라면 먹을 게 있어요. 예, 오늘 먹어볼 제품은 오리온에서 나온 고소미라는 제품인데요.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, 이게 언제 나온 거죠? 달콤하고 고소한 크래커 제품이 됩니다. 과자 유처리 제품이고요. 밀가루, 식물유지 뭐 조금 봐도 모르겠고, 참깨, 칼슘 권장량 100g당 뭐 700mg이 칼슘이 150mg이 들었는데 이들 권장량이 뭐 700mg에서 뭐 건강하다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건데, 그냥 멸치 하나 드시는 것만큼도 못할 겁니다. 영양성분 한번 보실까요? 248kcal, 뭐 단백질, 당류가 13g이 들어있습니다. 요 작은 거 하나요? 하루 권장량이 25g인데요. 꽤 달짝지근한 얘기고요. 포화지방도 좀 많은 편이고요. 요게 40%면은 이거 이게 48g에서 얼마 안 되는데, 저게 포화지방이 40%면 많은 거죠. 나트륨은 생각보다는 적고요. 칼슘은 뭐 10%로 했대는데, 칼슘은 원래 표시 안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가 본데, 뭐 그냥 멸치 몇 개 드시는 게 훨씬 나지 않을까 싶네요. 한번 볼까요? 네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고소미. 아이고, 불을 눌렀네요. 잘못해서. 네, 아가씨가 그려져 있는데 일본 건가? 뭐 그런 얘기도 없는데, 맛만 있으면 되죠. 달콤하고 고소한 크래커. 어우, 설탕 덩어리 보이십니까? 이 설탕들이. 요즘 그 설탕의 비만의 그 원인이라고 그래가지고, WTO인가요? WTO죠? 네, 거기서 원래 권장량이 50g이었는데 25g으로 줄였다고 합니다. 네, 설탕들이 많이 보이죠? 꽤 많은 거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고요. 말짱한 거 나와라. 네, 이것도 말짱하지 않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, 오, 설탕 묻어있는 거 봐. 네. 네. 겉은 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역시나 달짝! 달콤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참깨 같은 게 들어가지고 좀 고소한 느낌? 뭐 참기름 느낌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, 예, 좀 구수하다 그럴까? 고소하다 그럴까?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. 예, 맛은 괜찮네요. 역시 그 좋은 약은 입에 쓰고,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좀 맛있는 건가 봅니다. 아, 다 그렇죠. 입에 맛있는 거 치고 다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서 힘든데.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. 가끔 이렇게 단 게 땡기실 때, 단 거면서 좀 바삭한 거, 그러면서 약간 좀 고소한 그런 느낌 찾으실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